올해 마을은 한 40호가 시나무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수확했어요. 시나무는 우선 향기가 좋고 나른할 때 시나무를 먹으면 기운을 돋아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2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 계속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고 한 35일 정도 있으면 다시 빌 수 있습니다. 계속 하고 또 옆에서 수이 나와서 크고 있어요. 우선 그 치나물 해먹고 된장국 끓여먹고 또 부침개도 해먹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소비자들이 건강하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역사도 있지만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그 나름대로 그 뭔가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이제 흔히들 한옥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어려서는 한옥마을이라기보다는 집성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가 한옥마을 되었죠. 그리고 이 영호장이나 양벽정도 다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마을 어르신들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왔고 지금까지도 그 관리를 이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외지인들,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쓰고 있고 이게 세월이 가니까 방법이 약간씩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뭐 제재는 건 하나도 없고 언제든지 와서 여기 와서 즐기시고 또 많은 걸 느끼시고 왔다 간 자리는 자기가 정리하고 흔적이 안 남게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요즘 많이들 그렇게 그런 추세라 저희 마을에서도 그걸 좀 바라고 있어요. 왔다 가면 많이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마을은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블로그나 카페 등 예쁜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저희 마을의 꽃이 또 되게 아름답고 이뻤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마을에 행사가 좀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정월 초 이튿날에는 합동세배도 있고요. 저희 도래의 날 43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도 있고 우리 마을 달력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래 한옥 마을은요. 오시면 포토존도 있고요. 또 한 100년이 넘는 영호정도 있고 양백정도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도시락만 싸가지고 오시면 편안히 쉬면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자주 저희 마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운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요리 잘 안 해먹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다양한 걸로 뭐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활용도 부분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하던 식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나주 농산물을 알게 되니까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잘 알려주셔가지고 따라하면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콩 라이브 시즌 2 오늘 그 2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래 마을의 치를 활용해서 불고기 타코를 할 건데 혹시라도 고기가 해동되지 않았으면 저는 이제 조금 미리 꺼내놔서 말랑말랑 해동이 됐는데요. 흐르는 물에 이대로 담그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실어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재료 손질 먼저 할 건데 시나물 먼저 자르면 초록물이 나오니까요. 양파 먼저 자를게요. 자,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얇게 잘라서 우리가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타코 사이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져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네. 저렇게 링처럼 하셔도 됩니다. 진짜 우리 버거집 가면 저렇게 링처럼 잘라서 해주시잖아요. 양파를 자르셨으면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도 뭐 슬라이스 하셔도 되고 다지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까요? 자, 저도 아까 우리 양파 했을 때처럼 동글동글하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작게도 해보고
요거는 또 다져서도 한번 해볼게요. 다양하게 편하신 대로. 근데 좀 여기는 토마토는 물이 나오니까 조심조심 하셔서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양파하고 토마토 잘랐으면 이제 치를 자를 건데요. 치는 고기에 넣고 이렇게 함께 조물조물 할 거예요. 그래서 큰 거보다는 좀 작게 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요. 좀 얇게 얇게 자를게요. 얇게 얇게 잘라서 향이 그래도 이렇게 자르니까 올라오고 저는 이제 부드럽게 잎만 사용할게요. 원래는 줄기도 다 드셔야 되는 거지만 저는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잎만 이렇게 좀 작게 작게 향이 엄청 나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손이 작습니다. 이렇게 한 컵 정도 될 것 같아요. 계량컵에 담으면 한 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늘 준비한 돼지고기가, 다진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고기를 사서 여기 500g씩에서 진공포기에다가 다 담았거든요. 여기 치에다가 요거, 고기를 따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치가 많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돼지고기에다가 제가 이 네 칸짜리 그냥 다 넣을 거예요. 남김없이. 자, 양파 가루가 아마 조금 습해가지고 조금 굳었거든요. 이렇게 다 털어 넣으시고 여기 네 칸 하나도 안 남았어요. 후추만 좀 솔솔 넣을게요. 후추 네 칸짜리 말고 후추 저는 이제 백후추라 가지고 좀 넣었고요. 소금은 여기 우리 타코 가루에 아까 짠맛이 조금 있어가지고 소금은 조금만 한 두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 제가 보면 한 꼬집, 두 꼬집, 반 티스푼 정도? 테이블 스푼 말고 티스푼. 자, 여기다가 제가 보이시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모든 걸 넣고 주물주물하고 있어요. 아직 취 안 넣었습니다. 고기 먼저 양념을 이렇게 조물조물 자 이렇게 조물조물 숟가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아유 우리 사양미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치를 넣을 건데요. 치 제가 잘라놓은 거 한꺼번에 다 넣지 않을게요. 너무 또 많이 넣었다가 치가 너무 많아지면 고기보다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한 주먹 넣고 또 조물조물 해볼게요. 자. 아직까지 고기가 많아요. 여기 자른 거 두 줌 두 번째 한 주먹 또 넣었습니다. 치덕치덕하게 이렇게 제가 자른 거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치가 그래도 주인공이니까 듬뿍 넣고 이렇게 돼지고기랑 이렇게 섞었을 때 아직은 초록이보다 핑크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대로 떡갈비 같은 거 해 먹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함박스테이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 반찬 해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로 조금 찢어서 감자의 에어를 살짝 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른 데 옮겨서 하면 또 우리가 귀찮아지니까 제가 이렇게 칼집을 내서 공기를 뺀 다음에 이렇게 빠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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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좀 부셔놨다가 요거는 나중에 사용할게요. 이렇게
자, 지금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고기 우리 양념한 거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또띠아 위에다가 얇게 펴 발라주세요. 한 숟가락입니다. 밥 숟가락 하나 정도 듬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맛있게 생겼죠? 이렇게 찰싹 붙여주세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뭐 식용유든 댁에 있는 뭐 올리브유는 그렇고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살짝 휘리릭 둘러싸요. 우리 계란 후라이 하듯이. 여기다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지금은 중간 불로 할게요. 너무 센 불에 하면 고기가 탈 수 있고 약한 불에 하면 육즙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중간 불에 했습니다. 중요한 건 꼭 익히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중약불로 할게요. 중약불 또 태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불자국이 조금씩 있어요. 방금 제 또띠아에 보면 이렇게 조금 시꺼먼 자국이 있는데 아마 또띠아는 우리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화덕에 살짝 뭐 이런 오븐에 살짝 구워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약간 묻은 거는 아, 그 자국인가 보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얘가 익었나 안 익었나는 이렇게 봐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봐야 알아요. 그런데 충분히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도 살짝 노릇하게 익혀 줄게요. 이거는 뭐 익힌다는 개념은 없고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익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 때 한 번 더 뒤집어서 완벽하게 익히고 네, 요렇게 한 다음에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요렇게 제가 처음에만 보여드리고 저도 같이 구우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치즈 반장 올리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좀 올리고 양파도 좀 올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이 있으면 양파를 많이 볶아서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소스 케첩 아니면 머스터드 좋아하시는 거 올리시면 돼요. 대개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소스가 있으시면 그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하셔서 반으로 접으시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계속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색깔을 여기 또띠아가 색깔이 조금 더 나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스테인리스 랙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모양이 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틀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놔둬 볼게요. 고기 남은 거는 따로 고기만 구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좀 남을 것 같거든요. 저처럼 치즈 안 좋아하시면 안 올리셔도 되겠어요. 그죠? 치즈 좋아하시면 치즈만 넣어서 올리셔도 되고 토마토도 은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기는 버섯 같은 거 있으시면 넣어도 되고 댁에 있는 과일 같은 거 올리셔도 되니까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바로 만들어서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엄청 네,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게 잘 만드셨나 봐요. 우리 아들이 우리... 최고로 맛있대요. 아 진짜요? 엄마가 최고로 맛있게 잘 만들었나 봐. 아, 치나물까지 더 첨가해서 넣었어요. 생양파 넣고 드셨어요? 네, 생치나물, 양파, 토마토, 치즈 다 넣었어요. 아, 생치나물도 같이? 네네. 오, 잘하셨어요. 팁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먹어봐. 중계되고 있어, 서른 명에게. 접어서 먹어,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 먹으세요, 흐르지 않게.
아이고, 아유 세상에 우리 딸들이 둘이 너무 이쁘게 먹네. 맛있니? 괜찮아? 아직 별로야? 어, 괜찮아? 어, 고마워. 너희들 정말 먹방 방송하는 것 같다야. 바로 소스 그렇게 먹으니까. 우리 한상주님, 네, 맛있으세요? 어, 감사해요. 와, 어, 저도 어, 저렇게 해야겠다. 7일 장식으로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저도 급조해서 올려서 그렇게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려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직 저희 톡방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올려놓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요.